오늘 제목을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사람의 사는 게 의식주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먹는 게 더 앞서지 않겠나. 그런데 우리 의식주, 의복을 먼저 나오거든요. 백화점에 가보면 여자들 한 두 층이 다 쓰고 남자 한 층 있고 뭐 애들 옷 입고 그러더라고요. 먹는 것은 저 지하에 가서 한 층 정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 먹는 것은 개인인데 옷 입는 것은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면서 이게 필수적이로구나. 오늘 아침도 뭔 옷 입고 나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이 샀을 거고 여러분이 몸에 걸치고 나온 것 아닙니까? 누가 뭐 이거 입어라 그러지 않지요. 그래서 옷은 사람의 취향을 말하고 사람의 그 내면을 나타내는 거예요. 남자들이 바지를 얼룩덜룩한 색깔인 건 입으면 그 좀 사람이 좀 날라갈지 보여요. 그래서 아랫소리는 조금 좀 무겁고 이렇게 입어야지.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요. 참 옷이란 게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단정하게 바르게 입는 것 중요하죠. 내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덜렁 왔어. 내가 볼게 난인 것만 입고 온 것 같아. 여름인데 그것도 티도 그렇게 하얀 거 그냥 얇은 거 입고는 뭐 모자 끝이라는 거 쓰고 왔는데 완전히 신문팔이 얘기 같아. 그래서 아, 이 사람아, 그래서 목사님인데 옷을 좀 단정하게 입고 다니지. 이게 뭔가 기분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 저 은행에 가도 다 더워도 넥타이 메고 있고 자동차 웨퍼 난 사람도 더워도 다 그러고 사는데 이게 아니지. 그래서 참 의복은 자기보다도 남을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닐까. 날마다 옷 입고 삽니다. 우리 새해 가장 좋은 옷, 아름다운 옷을 입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델 지망생들 배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아요. 모델은 일단 키가 커야 돼요. 한 170 되니까 늘씬한 사람들. 거기다 또 말라깽해야 돼요. 모델은 살찌면 안 되는 매. 내가 불쌍해 죽겠어. 먹도 못하고 그냥 뼈딱만 남아갖고 한다면. 근데 모델들이 없앨 것도 있어요. 사마귀가 하나 있다. 그건 제거해야 돼요. 수술해야 돼요. 어떤 사람 화장 안 받아 눈썹도 죄다 뽑아버려요. 그 화장을 하는 거죠. 예뻐지기 위해서 버리고 없애야 할 것이지요. 죽은 게 지워버리려고 그러겠죠. 내가 어디 갔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자기가 한국에서 무슨 점 빼고 이런 거 선수였다고 내 이 주근깨 같은 것 김이라고 그러지 100개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거 꼭 해. 하나 하면 5만 원인데 내가 목사님 무료로 할게 합시다. 그 집을 갔어. 뉘어놓고 하는데 살타진 냄새가 나더구만. 완전히 이 막 전기 갖고 불로 해갖고 지저분 거요. 그래서 아이고 아프기도 하고 이거 뜨끔뜨끔 못 견디겠어. 나 그만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네 개만 해도 20만 원이고 막 그러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또 생길 것 같아 해봐야. 그래서 아이, 나 안 할란다고. 자우지간 여러분, 사마귀 빼고 나면 주근깨도 빼려고 그럴 것이고 나중에는 모공까지도 신경을 쓸 겁니다. 자, 나쁜 거 버려야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7절 보겠어요. 5절은 음행, 탐욕, 죄악, 남을 나쁘게 하는 거 버려야 된다. 그거 갖고 있으면 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인생이 평안하고 좋을 리가 없지. 그거 갖고 있으면 화가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있지 마라.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7절 무슨 말씀 있죠?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어. 과거에는 네 좋을 대로 하고 교만하고 남 비유하고 판단하고
그러나 이제는 그런 옷은 다 벗어버려야 돼요. 부부간에 살면서 뭐가 힘드냐?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이기심을 부리면 정이 뚝 떨어진다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누구도 다 좋아할 리가 없어. 싫어한다고. 가정도 어렵습니다. 교만하면은 불순종이 되고 하나님이 버리게 되지요.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부터 지옥이 되는 겁니다. 화내면 해결도 안 되고 더 와카시키는 거죠. 습관됩니다.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가 돌아서 나를 주장해버려요. 그래서 해질 때는 밤에는 반드시 풀고 마음 깨끗이 하고 잠자리에 들여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버리든지 빨든지 우리의 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씻어내야 됩니다. 자, 헌 옷을 벗고 새 옷 입어야 되겠죠. 제일 아름다운 옷. 이게 뭐냐? 예수를 옷 입고 예수 스타일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꼭 중요하냐? 골로새에서는 예수가 누구냐? 기독론이 강해요. 예수, 사람들은 잘 알 것 같지만 애매한 것이 예수예요. 옛날에 사신 분, 동양에 계셨고 중동에 계셨고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신인가 인간인가 탄생부터가 참 애매한 거고 죽음도 이상한 거고 부활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기적을 했다는데 과연 그분이 누군지 그런 일 하고 다니요. 예수 믿으시오. 오해한 사람 천지입니다. 예수 믿으시오. 예수가 누군데? 믿는 사람도 예수 그러면 아리송하고 오해하고 그래요. 오늘 1, 2장은 안 하겠습니다만 1장 15절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해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나타난 분이다. 예수가 누구냐? 천지를 지을 때부터 같이 계신 분이다. 모든 만물은 그분이 지었고 그분을 위해서 지었고 만물은 그분의 은혜로 능력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분이 빠지면 세상은 다 안 돼요. 세상에 근원이 어디서 생겼나? 그렇죠? 어디서 생겼나? 무엇을 위해 있는 건가? 어떻게 유지된가? 예수라니까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신 이 땅에 오신 핵심적인 분이 예수.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믿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 되는 겁니다. 3장 10절을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3장 10절. 새 사람, 새 사람은 예수님의 영이 와야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 됩니다. 새 사람은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까지 생각까지 새로워지는 겁니다. 다섯 가지 옷을 말하겠습니다. 긍휼의 옷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고. 마음이 따뜻해. 사람이 옳고 그러냐만 따지고 네가 잘하냐 뭐야 따지고 이렇게 하면은 참 피곤합니다. 뭔 말하면 또 거기서 또 따질 것 아니에요. 말만 하면 말꼬리 물거든. 피곤하지. 사람이 쌀쌀하면 다 피해요. 서리 가고 추워봐요. 풀도 다 들어가 버려요. 따뜻하면 모든 풀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야 됩니다. 가정은 마음이 따뜻해야 되고 여자의 마음이 특별히 따뜻해야 되고 아버지의 마음도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거기서 바르게 따뜻하게 밖에 커나가는 겁니다. 너그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회에는 지식 똑똑하고 판단하고 알고 알아서 뭐 얼마나 쓰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지. 따뜻한 마음이. 사랑받을 때 마음이 따뜻해져요. 부모의 사랑 많이 받으면 마음이 너그러워요.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사랑, 십자가의 사랑 마음속에 다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좀 인간미가 있잖아. 사는 맛이 있잖아. 남편의 마음이 따뜻해. 아내의 마음이 따뜻해. 부드러워, 넓어. 이렇게 살아야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비의 옷이에요. 친절이란 말이에요. 친절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다. G.F. 돌은 그렇게 말해요. 사랑의 힘이죠. 괴테, 친절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황금과 같다. 가치가 있고 힘이 있다는 것. 돌소이, 친절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모든 비난을 해결하는 것이다. 친절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서비스 시대예요. 다 기계도 비슷하고 기술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요. 문제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진실하게, 성실하게, 또 얼마나 친절하게. 병원도 친절하게 안 하면 안 가요. 약국도 그러고 상점도 그러고 음주도 그러고. 그래서 좋은 음식점, 비싼 음식점은 일단 서비스가 좋아요. 친절하지요. 하나라도 더 주려고. 백화점 물가가 비싸지만 거기는 그저 친절하게 하는 거. 그걸 안 하면 그 백화점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21세기 앞으로 시대는 서비스 시대예요. 모든 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친절하느냐가 중요하죠. 캐나다에서 17년 살다가 이제 장사고 자리가 좀 잡히니까 유럽 여행을 하더라고. 내가 네덜란드에서 만났어요. 근데 호텔 들어가면 비싸니까 그냥 민박집에 가지. 값은 비슷하지만 아침 한 끼를 한식으로 주니까. 또 한국 사람이 만나면 또 무슨 정보도 있고 말도 좀 통하잖아. 호텔 잡아야 누가 오해하게 하겠어. 비좁지만 민박에 들어가. 그냥 반이 와서 아침을, 저녁을 같이 먹는 거야. 저녁도 좀 돈 벗어주면 또 한 끼 주니까. 빵만 먹다가 그거 뭐 먹는 것도 안 가고 그러지 않아. 며칠 먹어봐요. 그 사람 먹는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야. 아무래도 국에서 밥을 한 술 먹어야 해도 사람 상 가서 이제 이야기. 얼음이 뭐냐 그랬더니 밤낮 그 나라는 웃어야 된대. 한국 사람은 눈이 찢어진 거야. 동그라질 않으니까 찢어진 거야. 한국 사람은 무뚝도 불친절해. 예를 들면 아는 사람한테는 모르면 쳐다도 안 봐. 아파트 앞집 살아도 엘리베이터 같이 타도 뭐 표정이 없지. 그게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니야. 거기 가보니까 처음 보는데, 처음 보게 뭐 길거리 가는 거야. 눈 마주치면 고개 끄덕거리고 하이 그랬다고. 언제 봤다고 지가 그러겠어? 저거 다 동양인인데. 여자도 마찬가지야. 하이. 이게 인간다운 사회가 아니야. 근데 자기가 좀 가게에 앉아있으면 친한 그 사람들이라고 너 화났냐 그렇게 물어본다. 왜? 안 웃으면 동양인 얼굴은 무뚝뚝하고 환하게 보이는 거야. 무섭게 보이지. 사업하려고 장사를 하니까 웃어야 되게 밤낮 거울 놓고는 어디든지 웃어. 스마일 운동이야. 이게 잘 안 되더란 거야. 이게 참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지. 이런 나라에 살았지. 수십 년 이런 풍토에 자랐지. 이게 안 되니까 크게 괴롭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우는 얼굴에 침 뱉을 사람 없다는 속담 있지요. 친절하면 적이 없어지죠. 예. 정말 친절한 사람, 서비스가 좋은 사람. 우리 가정 안에서 웃고 친절하고. 아내가 친절한 여자야. 가정이 얼마나 밝아지겠어. 남편이 친절한 남편이야. 부인에게 애절있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웃고 대하고 얼마나 좋아. 집이 좀 좋다 해서 잘 산 게 아니지. 조금 편리는 하겠지. 그렇죠? 뭐 가구 좀 갖다 놨다 그게로 될 일이 아니잖아. 사는 사람이 친절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게 살라고 주님은 부탁하는 겁니다. 마음이 안 들어도 용납하면서 내가 성숙해 가는 것이. 그렇죠? 좋은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해결하고 극복하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래요. 사업도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나 환영받습니다. 이미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 그 다음은 겸손의 옷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말을 잘 들어요. 들을 줄 알아요. 들으려고 그래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려고 엎드립니다. 모든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낮은 곳, 겸손한 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인이 뭔 말하면 잘 들어주는 게 지혜예요. 잘 들어줘. 못 알아주더라도 말이라도 잘 들어줘. 그러냐고 그러고. 그리고 무시하면 안 돼요. 가장 내 옆에서 나를 도와줄 때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어려우면은 하나님께만 엎드려 기도하시고. 이해가 되시죠? 예. 신혼 때는 여자들이 얌전합니다. 다 고개세요. 그럼 항상 그럴 줄 알고 그때 그냥 함부로 하고 뭐 말하고. 여자는 마음속에 없어지지 않아요. 다 갖고 있어요. 까꼬랭이를. 네가 그랬지. 나이가 먹으면 더 나와요. 없어질 것 같지만. 야, 나이 들어서 이제 돈도 못 벌고 이제 구박 다 당합니다. 진짜 인생 험하고 서러워집니다. 오, 진짜입니다. 잘해야 돼요. 말 잘 듣고 친절하게 대하고 따뜻이 돈 많이 남자는 내가 돈만 착착 갖다 주면 사람이 뭐 밥만 먹고 삽니까? 돼지같이 돈 갖고 되는 게 아니요.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좀 적어도 말을 따뜻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겸손히 받아주고. 겸손한 사람은 남을 높이고 칭찬을 잘해요. 그리고 내가 잘한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중앙일보의 특집으로 김의신 박사 이야기가 나왔어. 내가 어젯밤에 김의신을 쳐봤어. 인터넷 가서. 미국의 제일 유명한 병원이 앤더슨 병원이에요. 이게 텍사스에 있어요. 휴스턴에 있는데 세계적인 암 전문 병원입니다. 1년에 연구비만 6천억을 쓴다고. 수십 년 노하우가 쌓여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부호들은 다 이건희 회장도 거기 가서 수술 받고 다 모든 환자는 거기 가는 거예요. 부호들이.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 종신 교수가 돼, 죽을 때까지 교수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특별한 의사로 대우를 받고 한국에서 국위를 선양했다고 훈장을 두 번이나 받았었고, 71살입니다, 지금. 근데 그분이, 이렇게 암에 걸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냐가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은 암 통고를 받으면 울어. 가족도 울고, 본인도 울고, 세상이 그냥 다 꺼지는 거야. 여러분 어쩔 것 같아? 세상이 다 주저앉 갖고 그냥 초상나는 거야. 근데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은 우는 사람이 거의 없어. 왜? 내가 생명을 하나님께 받아봐. 지금까지 산 것도 고맙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살았고 감사했고, 하나님께 갈 때가 됐으니까 최선을 다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끝까지 해. 내일 죽은데 오늘까지 직장되고 일하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안 걸리면 다 집어치고 본격적으로 고민만 하는 거예요. 야, 뭐야, 안 돼버려서 안 돼버려. 뭐를 걱정하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사가 뭘 일러주면은, 미국 사람들은 전문가니까 그래도 한국 사람 꼭 토를 달아. 밤새내 가서 인터넷에 뒤져갖고 뭐 이 약이 뭔 성분이냐. 아니, 이 약이 보면은 이런 부작용도 있다고 나왔는데 왜 그걸 나한테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내가 수십 년간 병원 전문의 그것만 연구한 사람인데 인터넷 하루 종일 보고 와서 따지려고 이렇게 환장해 볼 것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고. 한국 사람은 헛똑똑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련과 어려움은 나를 연단하고 본질을 회복하고 나를 진짜 나를 만들게 하는 섭니다. 진짜 천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겠어? 아직은 부족하지. 아직은 부족하지. 그래서 교통사고로 탁 가봐. 어? 아,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좀 그런 병 걸려갖고 준비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하나님도 가까이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들 때, 하나님, 내가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네. 잘못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오랫동안 정말 주님 은혜 많이 받고 사랑받고 살았어요. 이러면 암이 맥을 못 준다는 거예요. 암이 예언이야 그분 이야기는 몸의 밸런스가 깨질 때, 저항력이 떨어질 때 다 있지요. 근데 스트레스가 극심하거나 누구를 오래 미워하거나 뭔가 제대로 이것이 안 되면 이 균형이 깨져갖고 암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암이 맥을 못 주고 어떤 사람은 다 됐는데 일주일 못 살 것 같으면 17년째 암이 멈춰갖고 암은 그대로 있어도 안 자라니까 그대로 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꼭 물어본 게 전부 다 선생님 얼마 남았습니까? 이것만 물어본다는 거야. 미국 사람은 항상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었어. 그리고 모르고서 그러면 아니 유명하대서 하는데 그것도 몰라요 막 이러고 따진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알지 어떻게 네가 어찌서 어떻게 알겠냐. 변수가 있는데 그것은 참 종자가 묘하더라고 이야기는. 여러분 불안하고 속상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 왕이 암이 막 번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마음 가지니까 암이 맥을 못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서 온 줄 알고 섭리인 줄 알고 겸손하고 참회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사가 쏘는 글이에요. 여러분 겸손히 자신의 부족을 알고 인간의 한계가 있지.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도움이죠. 잘난 척 하는 사람은 내가 가만히 볼 때 그건 좀 마음의 병이 있는 거야. 인격의 병이지.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해서 뭔가 공허하고 병이니까 그걸 나타내려고 하지만 그걸로 될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의 찬 속에 채워지고 겸손하면 같이 사는 사람이 좋아. 가정이 편안하고 직장이 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옷을 여러분 꼭 입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온유의 옷이죠. 골로새 3장 12절 볼까요?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사랑받은 백성 다섯 가지죠.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어라 그랬죠. 온유의 옷. 온유는 너그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이에요. 긍휼과 같아요. 온유의 반대는 날카로움이고 찌르는 말이죠. 온유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토요일 밤이면 찬양하실 분들이 와서 찬양을 해요. 반주하는 분이나 찬양인도 한 분이. 그 마지막 한 번 더 해보고 바꾸든지 또 하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어젯밤 내가 그랬어요. 찬양 인도자들은 앞에서 보면 모두 찬양 잘하고 목소리 크게 하고 입을 열고 열정적으로 찬양을 바라는 건 그건 당연하지. 그러다 보니까 막 열심히 해야 되고 크게 해야 되고 막 근데 반대로 여기 오신 분들은 50%가 안 돼. 은혜 받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주님들 바라보고
이렇게 온 사람이 절반이 안 돼. 많은 사람은 너무 바쁘게 살다 봐서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찬양할 기분이 안 나. 예를 들어볼게요. 군대 갔는데 빰을 탁 쳐봐. 빰 맞으면 누가 좋아하겠어. 그게 하는 말이 노래 불러 그래. 환장해 볼 일이지. 아, 속상해 죽겠는데 노래가 나옵니까 여러분? 노래는 기분 좋아야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어렵게 나왔는데 찬양 안 한다고 억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드럽게 합시다. 마음이 열게 합시다. 편안하게 들어갑시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목소리도 웬만하면 부드러운 것이 좋습니다. 상처난 사람, 속상한 사람은 다 그게 마음에 걸리고 괴롭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속상했는데 뭔 말 해봐요? 바로 폭발하죠. 그런 사람은 따뜻하게 부드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어려워도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맡기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민수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제 민수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세는 엄청난 지도자입니다. 그 백성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앞으로 인도하고 40일 금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오고 이런 사람인데 이 백성들은 참 이 군중 심리가 그래요. 하나가 불평하면 다 불평이 번져버려요. 그래갖고 뭐 길이 험하니 음식이 안 좋니 물이 어쩌니 아 이걸 모세가 어떻게 다 그걸 하겠습니까? 모세만 죽이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호소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진노하신 거예요. 이놈들 그냥 싹 전염병으로 싹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근데 모세는 자기에게 돌을 들고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을 듣고 무릎 꿇어 엎드립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들을 다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는데 다 죽이면 하나님 이름이 뭐가 됩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온유한 자의 기도입니다. 온유는 기름에 기계에 기름을 친 것 같지. 온유함은 자기도 좋고 이웃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하십니다. 제일 어려운 게 가까운 사람, 집안 사람이에요. 가깝고도 먼 당신이지. 정말 가깝고 사랑하지만 마음이 안 들면 그렇게 야도 속상한 겁니다. 오늘 3장 바로 뒤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잘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자녀들아 어떻게 해라. 바로 가정이 나와요. 신앙은 내가 잘못을 줬지만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 믿음이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체 내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 줄 압니다. 너그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제일 보기도 좋고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용서의 옷이죠. 3장 13절에 그렇게 됐어요. 누가 혐의가 있어요? 잘못했어요? 용납하고 용서해 주어라. 어떻게 용서해? 저런 짓거리 했는데 주님이 너를 용서하신 같이 너도 용서하라고. 참 쉽지 않아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저렇게 나올 때 야속하고 몰라준 것 같고 너무 섭섭하고 너무 미운 겁니다. 용서하면 같이 못 사니까 이 말씀 써서 붙여놓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용납하라고 그래. 왜? 용서하라고 그래. 왜? 주님이 너를 용서했어요. 주님이 너를 불쌍히 여겼으니 주님이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그 받은 그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여러분의 삶이 편안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한탄이 되지요. 왜 내가 천사처럼 그렇게 못 살까? 왜 다 사랑하고 못 살까? 이게 숙제입니다. 이게 오래 믿는다고 쉽게 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나를 그렇게 참 천사같이 나눴었죠. 내가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경건 교육과 품성 교육과 신앙 교육을 자랐거든. 하나님, 이게 참 타고나지 않아도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망가지고 죄짓고 욕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주님에게도 나를 붙들어줘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한편 생각하면 천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또 딴 사람, 너는 왜 그렇게만 사냐, 또 비난하게 하시고 교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족한 이대로 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줄 알아요. 15절 봅시다. 예수 스타일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요. 욕심이 주장하고 세상이 주장하고 예수님이 주장하면 평강이 가득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두인 먼저 비잉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 주인이시면 나는 그렇게 살고 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16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말,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풍성해요. 에베소서는 성령이 풍성하라고 말했거든요. 말씀이 풍성해 하면은 지혜도 있고 찬송도 있고 감사도 있고, 말씀 늘 써서 붙여놓고 늘 외우고 늘 보고 늘 보고 늘 보고 하루에도 몇 번씩 보시고 또 이 말씀을 또 가서 붙여놓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나온 거니까 헛되지 않아요. 순전한 은과 같고 보배와 같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축복이 될 줄로 압니다. 생명의 책인 성경이 풍성히 있고 하면 죽을 몸도 살라. 그 말씀 진실하게 나누는 모임에 앉아있기만 해도 영이 살고 마음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결론 17절이에요. 다 같이 읽읍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힘입고, 예수 이름으로 그 말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다. 머리에게 붙어있고 머리를 따라가라. 머리가 떨어지면 그건 죽은 목숨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예수 없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는 예수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 나의 머리다. 예수님 붙어있고 예수님 지배받고 살아야 된다. 골로새 2장 19절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머리를 붙들고 머리를 따라가거라. 예수로 옷 입고 예수 잘 믿고 예수로 단장하고 예수님 붙어있고 예수님 따라가고, 그런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이 언제나 오래 참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알고 하나님 뜻을 더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합당히 살아가도록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한 일들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더 따뜻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주님 우리 가정이 더 긍휼이 가득한 자비하고 친절함이 있는 가정 되게 주옵소서. 내 마음이 되게 주옵소서. 주님 그래도 우리 삶에 열매가 맺게 하시고 주님을 더 닮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힘도 내려 주옵시고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옵시고 하늘에 기업을 얻게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리고 어디 가든지 보기 좋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주관하시, 말씀이 충만케 하시, 머리 대신 주님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서로 위해 기도하고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고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저들의 기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 늘 말씀 기억나고 깨달음 주시고 겸손히 기도할 마음도 힘도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정성들, 예물들 주님께 바칩니다. 예물과 함께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사랑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따뜻한 마음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 주시고 친절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신앙 되게 도와주시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움도 참고 기도하며 열매가 맺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사랑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이들을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이렇게 살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이, 오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들, 딸들, 심령, 심령, 가정, 가정, 그들의 생업과 직장 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